국토교통부의 2023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 보조를 받게 된 속초시가 내년 5월까지 1억 5천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속초시는 2024년까지 모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과 교통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우회노선 안내를 위한 도로 전광판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